2002년 UC 산타라 발바라 신경과학자는 UC 산타라 발바라 지역 이름인가? 여기에 신경과학자 마이클 밀러는 수행했다 연구를 언어의 기억에 연구를 수행을 했다. 자, 원 바이 원, 한 명씩 16명의 참가자들은 누웠다. fMRI 뇌 스캐너에 누웠어. 그리고 수동태 보여지게 되어 보여졌어. 일련의 단어들을 몇 분의 휴식 후에 두 번째 일련의 단어들이 제시되어졌을 때 그들은 눌렀어. 버튼을 뭐할 때마다 그들이 인식할 때마다 단어를 첫 번째 그 일련의 단어들을 인식할 때마다 내가 아까 봤던 단어다.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리고 각각의 참가자들이 결정할 때뭘 결정하냐? 뭐뭐인지 아닌지지. 여기서 헤드 PP야.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. 그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특정한 단어를 몇분 전에 이걸 결정할 때 기계가 스캔했어. 그의 뇌를 그리고 만들어 디지털 지도를 그의 뇌에 활동해. 밀러가 끝마쳤을 때 그의 실험을 그는 보고했습니다. 그의 결과물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한 똑같은 방식으로 뭐뭐 함으로써지 평균을 냄으로써 함께 모든 개인적인 뇌의 맵들을 함께 평균을 냄으로써 그의 실험자들로부터 뭐를 만들기 위해 지도를 평균 뇌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함으로써 자 밀러의 예상은 이거였다. 이런 평균 지도가 드러낼 거다. 신경회로를 관련된 신경회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지 언어 기억 과 관련된 전형적인 인간 뇌에 있어서 언어 기억에 관련된 신경회로를 드러낼 거다.